22장 말씀, 그리고 이따가 10편, 140편을 같이 좀 읽을 겁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장소 하나요.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1절에 나오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갔어요. 이 다윗이 그 굴에 간 이유가 뭐 관광하러 간 거 아닙니다. 뭐 광명에 가면 관광할 만한 굴이 있다는데, 다윗이 이 굴에 관광 간 거 아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굴로 피서를 간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도망해서 그 굴로 갔대요. 도망한 이유는 뭐 앞쪽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이 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삶이에요. 몰려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몰려가는 삶은 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죠. 아둘람은 당연히 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굴이 가보면 그렇죠. 늘 어둡습니다. 다윗은 점점점 밀려서 이 어둠의 굴, 어두운 곳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죠. 밀려내요.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다윗도 밀려서 이 굴까지 가죠. 이 굴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형제들, 아비의 온 집이. 가족들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환란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입니다. 모이는 것만 이 사람들도 밀려온 거예요. 사실은 다른 곳은 갈 곳이 없어요. 뭔가 소망이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어둠으로 밀려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둠을 밀쳐내려면입니다. 성경에서 아둘람굴이라는 게 꽤 유명해요. 여기에서 뭔가 소망이 시작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환란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뭔가 새 시대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 아둘람이에요. 그래서 아둘람굴이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여기 이 굴에 그저 깨진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그런 복된 곳. 어쩌면 그곳에서 삶을 다시 돌아보면, 삶을 반성하면 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 그렇게 낭만적으로 아둘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둘람 그 굴에 모여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어둠에서 더 어둠으로 밀려 들어갈 뿐입니다. 아둘람굴 어둠이에요. 오늘은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밀려오는 어둠들, 그리고 우리를 어둠으로 밀어넣는 세상들, 거기에 살아가죠. 전에는 어슴푸레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둠들이 우리를 덮쳐온 것 같고,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글로 우리를 밀어넣죠. 전에 볼 수 없었던 타락들, 그리고 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날들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앞날은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점점 더 덮쳐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요. 지난주 뭐 뉴스 전체를 다 채웠던 것들은 무슨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점점 들으면 점이 가경이에요. 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두워져가요. 뭐가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세상이 있을까? 우리가 이만큼 타락했을까? 사람들의 선의를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것들을 왜곡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깊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하는 거죠. 아이들을 밖에 내놓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선해 보이는 저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뭐 동성애 그런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동성애에 대해서 특강을 들을 텐데, 동성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뭔가 잘못됐다고 알아요. 이 일은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때려주고 뭐 가두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 그 평온한 삶과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올바른 그 삶으로 인도해서 모두가 다 다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동성애 그거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한다는 건 그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운데 점점 더 그것들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요. 군대에서도 그걸 차별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동성애를 군대에서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아니에요. 외국 같은 데 보면 성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판을 쳐야 되는 게 한 10가지가 된답니다. 어디든 그것보다도 더 많대요. 너는 남성이냐? 네 성은 뭐냐? 네 성 정체성을 물어본대요. 성 정체성?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데 사람들은 남자, 여자, 뭐 L, 뭐 G 여러 가지 있어요. L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용납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권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 땅에 어둠이 점점 몰려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었던 어둠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아까 우리 박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환란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빚지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아이들 낳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사람들 말은 2017년 우리나라가 기록을 깰 것 같아요. 아마 평균 그 출산율이 아마 1.03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1.14, 1.7도 아니에요. 점점 더 어두워져가요. 점점 더 생명은 우리 땅에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희박해져가는 세상입니다. 뭐예요? 여기 아둠과 불로 밀려오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로 우리는 밀려들어가고 어쩌면 어둠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 밀려오는 어둠에 그냥 내가 지금 나는 그래도 내 삶에도 광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여유만만하지 마셔요. 어둠은 밀려오고 있고요. 내 세대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갈 세대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울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어요. 어둠이 밀려오고 동물도 깊숙이 우리들은 밀려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22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이 어둠이 밀려오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도대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둠 속 아둘람 굴이 아무리 낭만적인 곳이라고 해요. 아무리 수동의 친척이 함께 있다고 해도 여기는 굴일 뿐입니다. 여기는 어둠이 가득해요. 어떻게 이 동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어둠들을 우리는 어떻게 밀쳐내고 다시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워져버린 세상, 어쩌면 더 어둠이 밀려오는 세상 말고 이것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광명한 세상, 그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들을 그런 세상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다윗이 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척들, 자녀들과 함께 그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환란 당하고 그리고 빚지고 마음이 멍통한 사람들, 어둠으로 밀려든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노래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시편 140편에 있어요. 딱 이때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이 기도,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도대체 이 아둘람에서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밀려들어오는 어둠들 미친 왕이 자기를 쫓아오고 나는 별 힘이 없는데 힘을 가진 자들이 나를 쫓고 그것들이 나를 다 뒤덮었을 때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었는지 시편 140편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2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어둠을 밀쳐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가요. 여호와여 왕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헤아리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요. 어쩌면 늘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지만 아라고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밀쳐내려면 그 컴컴함, 그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둠과 그 깜짝 놀랄만한 그 타락 같은 것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건 뭡니까? 예, 여기 있는 것 이대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이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정신들, 이 시대의 영혼들, 그리고 이 시대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시며 저희가 중심의 해악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내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의 혀를 아래 더럽게 하니 그 혀 아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답니다. 여기는 지금 악인에게서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윗에게 폭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해악기를 꾀하고 싸우기를 매일 모의하는 사람들은 적들만이 아니에요. 아글람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친구들도 그 이야기들을 해요. 여기 사무엘상 22장도 좀만 더 가면 24장에 가면요.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만나요. 불 안에서 또 어둠이죠. 또 불 안에서 잠든 사울을 만나요. 다윗의 친구들과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적을,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당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이라는 거죠. 폭력적으로 죽이랍니다. 다윗은 거기에 다 따르겠는다는 옷자락을 그냥 배서 가져올 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 가지고도 후회해요. 후회가 막급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내가 그렇게 위협하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줬다고 내 잘남을 보여주는 거, 폭력, 칼을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어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해악기를 꾀하고 싸우기를 매일 모의해요. 악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악인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130편 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 물리적인 위험들 거기서 나를 지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에 들어간 사람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그냥 악인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중심에 사는 말들, 그들이 하는 말들, 싸우는 말들, 내일 모의하는 것, 뱀처럼 날카로운 말들, 독사의 독 같은 말들, 그 말들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말들에서 그리고 세상에 그 말들이 반응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들, 거기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의 정신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갑니다. 폭력으로 몰아가려고요. 다윗에게 그 옷자락을 자르느냐 아니면 거기서 아예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래요. 폭력이라도 사용하래요. 네가 그게 높아지는 방법이래요. 네가 높아지고 네가 빛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폭력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가 높아질 수 있는 거 그거 움켜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이 시대의 정신들이 중심의 해악기를 말하고 싸우는 것들 매일 모의하고 혀처럼 뱀처럼 날카로운 말들과 독사의 독이 있는 말들 그 말들이 들려지는데 거기에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나를 인도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오직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주가 말씀이 된 사람이고 나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면 안 돼요. 세상의 영이 나의 보호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을 얻는 건 세상의 영, 세상의 정신들, 이 시대의 생각들, 그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친구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기회가 왔을 때 그 폭력을 사용하라고 하니까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 높아지는 일들, 그거 놓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의 정신들 그것들 내가 따라가지 않도록 이 시대의 영들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사람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얘기해요. 주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의 반대의 얘기 뭡니까? 세상의 영 그 영 말고 나는 주의 영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시대의 정신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가득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방식들 말고 이 세상의 좋은 것 말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것 그것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둠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도해요. 주여 나를 지키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시대의 생각들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시대의 정신들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주의 영을 달라고, 주의 기사와 주의 기백과 그 정신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오늘 밤에 조금만 다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오브 가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스피릿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스피릿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기상, 정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의 정신 말고 이 시대의 영 말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대의 스피릿은 뭡니까? 스피릿 오브 디스테이지. 이 시대의 영은 뭐예요? 이 시대의 정신은 뭡니까? 이 시대의 정신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이 시대에 우리의 정신을 이끌고 가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들은 뭡니까? 그것들 따라가면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 따라가면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서 어둠으로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끊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 6절부터 8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나 나를 구원하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시대의 정신들, 폭력의 정신들, 이런 곳에서 나를 구해주시라고, 나를 건지시라고. 나로 이 시대의 정신들이 말하는 것, 그것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폭력 따라, 교만함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육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능의 나라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4절에 보면 저희들은 나의 걸음을 밀친대요. 4절 보고 계세요. 저들이 내 걸음을 밀친대요. 나를 자꾸 밀쳐요. 빛으로 가려는 내 삶을 밀쳐내요. 어둠으로 자꾸 밀쳐내는데 여호와여 어떻게 하라고? 전쟁의 날, 이 세상의 정신들과 싸우는 이 정신, 전쟁의 날의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주가 내 머리를 가리우시며 내 머리를 가려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생각나는 게 헬멧 같은 거예요. 투구입니다. 그죠?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투구를 씌우셔야 돼요. 예,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말을 구하는 거냐?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셔요. 내 머리를 가리운다는 거. 이거는 어쩌면 내 머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크신 손이 내 머리를 덮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날에 주께서는 내 머리를 덮으셔요. 능력의 손으로 내 머리를 덮으셔요. 가려지는 건 귀입니다. 그리고 가려지는 건 눈입니다. 내 머리를 덮으셔요. 어쩌면 그 전쟁터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음들, 그 소리들로부터 내 귀를 막으셔요.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서 내 눈을 가리십니다. 전쟁터에서 주는 내 머리를 가리우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싸웠던 전쟁이 있어요. 가장 유명했던 전쟁,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은 뭡니까? 놀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힘없다는 거죠. 이 너희 우승자들아, 너희들 나에게 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냐는가? 너희들은 진다. 너희들은 부끄러운 민족이다. 너희를 돕는 능력은 없다. 그 온갖 험악하고 놀리는 말들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여기 사울과 그 군대들은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정신들이요. 세상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나서요. 세상은 강해요.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저 장대하고 저 큰 목소리에 내가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달려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가운데 어디에, 그 골짜기 깊은 곳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처박혀 있을 뿐입니다. 어둠입니다. 골짜기 어둠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올 겁니다. 더 깊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거기 어둠에서 그 어둠을 밀쳐내지 못하고 그 골짜기에 박혀 있을 뿐입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요. 그리고 들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 누구예요? 다윗 그 골리앗의 말 듣지 않는. 그 말은 안 들려요. 어떤 말이 들려요? 예, 너 하나님이 너 나에게 밥을 주셨다는 그 말만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말만 들릴 뿐이에요. 골리앗의 이야기 그건 예,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의 귀는 가려져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말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그 말에 고개 끄덕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밀쳐내려면,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나오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대의 영이 아니라 예, 주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시대의 영, 그것들이 말하는 그것에서 내 귀를 닫아달라고. 주여, 주의 손으로 내 머리를 덮으시옵소서.
내 죄가 더 이상 세상에 말게 그것들의 뒷줄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나를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세상의 말들 거기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로마사 하나님 내 귀를 닫아주시옵소서. 내 귀를 닫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그 자리에서 적어도 싸움의 그 자리에서 내 귀는 닫혀져 있어야 돼. 오늘 7절에 그래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와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여호와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전쟁의 날 그 싸움터에서 주여 내 귀를 가려주셨소서. 세상에 하는 말들 너희들이 못났다는 말들 이 아둘람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죠? 환란당한 사람들이요.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원통한 놈들아 아니 사람들아 너네들 어떻게 하냐 그 원통 분노를 막 폭발하며 살아가는 자 빚진 자들 뭐라고 그래 빚졌으니까 그냥 도망가야 되니 넌 빚진 자니까 네 인생은 이제 끝이라 세상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놀리는 말들이 있어요. 이 빚진 자들아 니들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야. 네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번 생은 망했어. 어디 다음 생이 있으면 그 생이나 찾아보내는 거야. 너 빚진 자들아 너 뭐예요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야. 네 삶에 뭐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냐 너는 그렇게 찌그러져서 어둠 가운데 아둘라굴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야. 세상 하는 말 그 말들 골리앗 하는 말들 그 말들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냐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둠을 밀어낸다면 어둠은 어떻게 밀어냅니까. 세상에 그 이야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세상에 영분이 하는 말들이 정분이 하는 말들이 계속 들립니다. 어떻게 어둠을 밀어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어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열어드립니다. 환란당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는 거죠. 네 인생 못났다는 거죠. 너는 별것 없다는 거죠.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냐는 거죠. 숨만 쉬면 다행이지 않다는 거죠. 너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아둘라굴 거기가 네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꿈꾸는 거 너에게 가당치 않다는 거야. 어둠을 밀어낸다고 네 자녀들이 달라진다고 너희는 이 나라에 출산율이 뭐 1.0에서 2.4가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온다고 꿈도 꾸지 말아라. 저 미친 뭐 누가 북쪽에 있고 저 못난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강대국 사이에 있는 너희가 통일을 말한다 꿈꾸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된 민족이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천박한 민족이 너희들이 뭔가 선업을 만들어낸다고 뭐하다가 다 악한 사람들 골리앗이 그 골짜기에 박혀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쏟아내는 말들입니다. 쏟아내는 말들. 그 전쟁터에서 여호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감으셔야 돼요. 쏟아내는 그 소리들 예 막기 어렵습니다. 들리는 건 어떻게 안 들으려고 해도 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높은 곳에 있어요. 쏟아내는 그 소리들 밀려오는 그것들 밀려오는 어둠들 우리를 흔들고 밀쳐내는 그 힘들 그것들은 어느 지로 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 소리들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 전쟁터에서 내 머리를 가리우소서. 들려지는 소리들 말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두렵게 하는 그 세상 말고 내 눈을 가리시고 예 전쟁터에서 내 귀를 가리시고 전쟁터에서 가리우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내 머리를 가리우시고 전쟁의 날에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귀를 가리시고 여호와께서 내 눈을 가리셔야 돼. 세상의 비난하는 소리들과 세상의 절망의 모습들 그것들만 보면서 그러면서 어둠을 밀쳐낼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골리앗의 그 큰 키와 그 큰 무기들 그것들 보지 않아요.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놀리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게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승리 그것만 보입니다. 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그리고 이 들려주는 골리앗의 소리는 다윗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 뭐라고 기도하셔? 여호와여 나를 악인에게서 건지시고 세상의 그 허망한 정신들 그것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귀를 막으시고 내 눈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들리는 얘기에 마음 흔들리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 무너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어둠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세상이 말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들랑 문에 있는 사람들이 들렸던 말들은 그렇게 좋은 말들 아니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환란을 겪는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이 들었는 소리 뻔합니다. 뻔해요. 아들랑 문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뻔합니다. 밀려들어온 사람들, 세상에 여러분들을 밀쳐내요. 누굴 밀쳐내니까 약한 사람들을 밀쳐내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예능 같은 게임 보면 누굴 밀쳐내? 약한 사람들부터만 다 밀쳐내는 거예요. 밀쳐내서 어둠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점점 어둠.